여러분, 저는 동해 무릉계곡 고암소에 와 있습니다. 여름에 이곳에서 시원하게 다이빙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다이빙하시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이곳이 왜 호암소일까요? 자, 호암소 한번 읽어보시죠. 이곳은 옛날 도술에 능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해치려 하자 신통력을 발휘하여 소를 훌쩍 건너뛰었는데 호랑이가 뒤따라 건너뛰다가 소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호암소라고 불려지며 소의 옆 암벽에는 호암이라는 암각스가 있어 흔히 호암소 대신 호암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이 호암에 들려 임경대 분옥핵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하였으며 후에 무릉정 최융상이 맹호암이라 이름을 부르고 무릉구곡 중 일곡으로 지정한 호시기도 하다. 아, 그렇군요. 또한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호암서를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글귀가 새겨져 있다. 대표적으로 현종 2년 삼척부사 미수 허목 글씨를 전하고 있는 호암과 영죽대 삼척웅장 오획이 중대골짜기 입구라는 뜻으로 중대동문을 들 수 있다. 호암서 주변에 새겨져 있는 여러 암각서를 찾아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예술적 감각과 숨결을 느껴보자. 자, 한번 찾아봅시다. 와, 저기 있군요. 글씨가 오래 듭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 그리고 저거 보십시오. 와, 호암이라고 저렇게. 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옛날 분들. 여기에 호랑이가 빠져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호암소답게 물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까지 이래요. 되게 세기는 고암. 여기 있다. 아래로.